주무리수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캄보디아 음식을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 이거는 반차이고요, 이거는 사쭈룩 앙이고요, 이거는 복 르홍입니다. 그리고 이 소스는 복 르홍과 같이 먹는 소스입니다. 이거는 반차이와 같이 먹는 소스인데요, 반차이는 하나는 고기가 들어왔고 하나는 해산물이 들어왔거든요. 자, 저희가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손으로 먹어야 맛있죠. 이번 쪽이라는 쌀국수입니다. 이것과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야채.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매콤한 게 맛있네요. 많이 매콤한가요? 아니요, 맛있게 매콤해요. 맛있게 맛있어요. 매콤해요? 고기 안 나오시나요? 먹어요. 먹을 고기를 거예요.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먹을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네. 오, 왜 이렇게 많이 주셨죠, 오늘? 자, 여기다가 고기도 찢어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나요? 네. 너무 우리를 굶기신 거 아니에요? 아. 맛있네요. 고기를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네. 역시 고기. 한국 사람 입맛에 아주 좋아요. 맞아요. 맛있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매주 먹어도 잘 자제를 해서 그렇지 4개 다섯 개 먹는데 요즘 자제해서 2개밖에 안 먹어요. 더 드세요. 이제 먹는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고기가 맛있네요. 여기 위에 이게 들어있는 게 파파야. 그린 파파요. 파파야. 그린 파파야. 얘가 가지인가요? 초록색인데? 가지입니다. 와. 얘는 뭐죠? 줄기콩. 줄기콩이요? 네. 와. 되게 많은 음식에 들어가더라고요. 자주 보던. 네. 주황색은 당근이겠죠? 네, 당근입니다. 당근이죠? 당근, 당근입니다. 눈반죽 국수가 더 있어야 맛있는데. 파파야가 엄청 꼬덕꼬덕합니다. 네. 아, 땅콩이 더 있었으면 더 맛있을 텐데요. 그러네요. 맛있어요.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맛있나요? 맛있긴 한데 네. 숙주를 너무 쌩이죠? 너무 쌩이에요. 숙주가 좀 익으면 너무 맛있... 쌩이에요. 숙주가 익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국수가 모자란 게 아쉽네요. 파파이가 엄청 꼬독꼬독하네요. 씹을 때마다 그린 파파야인 거죠? 이것도 싸먹어봐야겠어요. 이게 살짝 맵네요. 많이 맵진 않는데. 이파리 뭐죠? 처음 보는 이파리예요. 이건 그냥 이파리인 걸로. 이거는 해물입니다. 안에 새우랑 오징어랑 해물이 들어있습니다. 맛있네요. 예쁘게 먹어야 되나요? 아니요. 소스 맛이 어때요? 소스가 달콤, 새콤,
달달한 것 같은데 맛이 나요 뒤에. 아 처음에 좀 새콤하네요. 근데 먹다 보면 끝맛이 매운맛이 나는 게 역시 이 나라 그 작은 고추맛 입맛을 당기는 맛. 소스 없으면 못 먹죠. 네 맛없어요. 한국의 음식은 항상 마지막에 오이를 먹으면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오이를 그냥 이렇게 먹진 않았던 것 같은데. 땅콩이 씹을 때도 엄청 고소해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먹어봤습니다. 네, 야채 만나봤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